하다가 보면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겠지 공이 당연히 계속 이어서 해? 줘 나 줘 나 줘 다 줘 줄 알고 그렇지 별대로 가 이렇게 하면 이쪽이잖아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또 바로 준비해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간다 또 별대로 준비해, 그냥 별대로 계속 쳐 별대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별대로 쳐 또 별대로 쳐 또 준비 또 준비 둘 준비 별대로 그렇지 별대로 둘 준비 또 하면 바로 들어야지 라켓 둘 늦잖아 늦단 말이야 그게 제가 치기 전에 라켓이 미리 준비가 끝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쳐야 돼 공을 천천히 근데 힘없이 천천히 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을 좀 속도만 줄인다는 느낌으로 셔틀콕에 힘이 빠져버리면 안 돼 힘은 있게 가는데 공만 스피드만 줄인다 생각하고 이 축구를 너 축구 했잖아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했다고? 축구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수비인데 너한테 패스를 하고 싶어 근데 너무 살살 주면 얘한테 걸리잖아 근데 너한테 주는데도 이렇게 주면은 못 받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가 받을 수 있고 얘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느낌 어려워? 그치 그치 뭐 예를 들면 로빙 패스를 하더라도 툭 치고 주잖아 그런 조절이 필요한 거지 근데 너는 그게 아니라 받아라 씨 패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지금 패스를 애초에 이 시대 감을 잘 없는 거네 뭐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하루 이틀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A조까지 올라갔잖아 지금 거기서 A조 잘하는 A조들 있고 막 조금 떨어진 A조들 이렇게 있잖아 보통 이 정도 애들이 그냥 치고 받고는 잘해 밑에 있는 애들이 치고 받고 스매시 때리고 막 그냥 받아 넘기고 이건 잘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애들한테 왜 지냐면 컨트롤 못해서 지는 거 공을 컨트롤 못해서 얘네는 그 공을 조절하면서 세게 때리면 그거 갖고 이용하고 막 이렇게 다 이용을 하는데 그냥 밑 그 좀 잘하는 애들보다 좀 떨어진 애들 보면 상대적으로 치고받고 많이 해요 막 강약 없이 그러니까 자세 높게 서 있고 그냥 운동 능력이 좋은 애들이지 그냥 스매시도 막 세게 때리고 막 따라가서 때리고 막 드라이브 세게 치고 근데 그게 잘하는 애들이 그냥 그렇게만 치는 애들 딱 만났을 때 딱 코트 안에 들어가면 제일 쉬운 거지 내가 이렇게 좀 이쪽을 세게 때리면 난 치기만 하면 얘는 못 따라가는데 자기 스피드를 못 이겨내는데 셔틀콕보다 빠를 수가 없잖아 그 셔틀콕을 따라가려고 공을 조절을 해야 돼 패딩 시작해 좋아 빨리 가면 아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얘가 잘못 쳤다 잘못 쳤다 그 정도도 잡아야지 진짜 건드리면 더 좋지 건드려서 쫄 수 있으면 좋지 둘 빨리 가면 또 하나 둘 라켓 준비 어디다 해야 돼? 준비 치쪽으로 도망가지마 뒤로 약간 도망가지마 앞에서 막으려고 하지 말고 다리가 움직여서 이렇게 치려고 해야 되는데 니 자꾸 여기서 막잖아 이렇게 뒤로 빠지지마 이렇게 막아야지 이렇게 그치 거기서 치게끔 다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넌 여기서 치잖아 이렇게 그럼 당연히 더 처지지 그치 그런 건데 다리가 더 움직여줘야지 또 준비 너무 죽는다 좀 더 서봐 상체 쓰고 하체 죽이고 준비 좋아 지금 느낌 좋아 또 괜찮아 다리 자세 좋아 다리 안 간다 이러면 바로 푸시 때려야지 그런 거 다리가 이렇게 붙어줘야 된단 말이야 다리가 이렇게 그치 다리가 많이 들어와 그리고 우리가 못 들어가지 붙어줘야 된단 말이야. 다리가 이렇게 붙어줘야 된단 말이야 들어가 빠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얘가 많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그래 상대적으로 우리가 뒤로 이렇게 빠지지 계속 그 전에 우리가 그냥 여기 서서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자꾸 뒤에서 못 들어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를 본인이 해야지 우리가 밀리지 그래 우리가 지지 이기고 이기려고 해야겠다 우위를 점한다고 하지 이기려고 막 해놓는 거 내가 계속 우위에서 활동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그치 그치 세게 쳤을 때도 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줘야 돼 좀 이제 알겠습니다 깨달은 거 같습니다 해봐 보여드릴까요?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2구째부터 잘못했는데. 괜찮지 않나요? 괜찮아. 2구 방금 바로 2구 쳤는데. 해봐. 잘하고 있어 지금. 둘, 준비, 들어. 라켓 들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둘, 준비, 둘, 준비, 둘. 아우 괜찮았어. 컨트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계속해. 줘. 바로. 다리. 빨리 이런 거 준비. 또 준비. 다리. 아. 다리 왜? 뭐 이게 우리가 하는 컨트롤이랑 너가 하는 컨트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 몸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몸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건 그런 거 같은데. 그거도 그렇고 공 치는 거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까 동기는 얘기 다 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컨트롤 더 힘들고. 여기서 컨트롤하는 건 힘들어. 여기서 컨트롤이 안 돼요.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치잖아. 컨트롤이 안 돼. 이렇게 치는. 이렇게 친단 말이야. 이렇게 막아버리잖아. 이렇게 컨트롤해야지. 이렇게 컨트롤해야지. 라켓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지. 어. 너무 뻗어버리는 순간 빨리 보낼 때 말고는 이렇게 뻗어버리면 내가 공을 이렇게 컨트롤하기는 힘들. 여기 안에 있어 컨트롤하기 쉽고 여기 하다가 빨리 쳐야겠다면 뻗어서 빨리 치는 거지 그때. 근데 막 우리가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잖아. 그냥 컨트롤이 안 되지. 밀고 들어가면 붙여갖고 여기서 도망다녀야지 이렇게. 아, 뭐, 뒤에서 컨트롤해서 이렇게 주고, 너를 여기다가 몰아놓은 걸 보고, 이렇게 치는 거는 세세한 컨트롤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인 거잖아. 얘를 몰아놨으니까 빨리 그냥 여기다 툭 떨궈서 이기는. 뭐, 이 부근에 떨궈서 이기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이 부근이 아니라, 네트에 정확히 쭉쭉 밀어놓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 그 와중에 우위를 점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더 다리를 많이 써야지. 이게 잘 들어갔다는 얘기 있어가지고. 거의 하도 없네. 그러니까 해봐. 그러니까 숏드라이브에서, 하다가 숏드라이브 잘 들어간 거 네트에 붙였다. 상대방 헤어핀 하잖아. 그런 걸 이렇게 빨리 긁는다고. 내가 잘 들어가면 상대방이 올리던가 네트에 붙이던가 하잖아. 그런 걸 빨리 긁어야 된다. 하나, 둘. 쏘리. 그냥 방금 같은 느낌은 잘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들어온 거. 이게 잘 들어서 공을 정확히 쳐야지. 빨리 친다. 일단 다리는 빨리 움직여 계속.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이고 공은 천천히 친다 생각해봐. 하나, 둘. 빨리 움직여. 공은 천천히 쳐. 다리 빨리 움직여. 다리 계속 빨리 움직여. 그렇지. 공은 천천히. 그렇지. 준비. 둘. 너무 많이 들어왔어. 볼도 빨리 쳐버리고. 들어와서 볼을 죽여야 되는데 들어와서 볼을 쳐버리니까 날아가 버리잖아. 칭찬도 좀 해주라고. 기죽었잖아. 아니야. 다리는 좋아졌어 진짜.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들어와서 컨트롤 했잖아 방금. 컨트롤 이렇게 해서 되게 딱 짧게 붙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쳐버리니까 쳐버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쳐버리니까 네가 뒤로 밀린단 말이야. 공을 빨리 친단 말이야. 여기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치고 이 놓은 거를 이렇게 죽여놔야 되는데 이걸 너가 쳐버리니까 공이 뒤로 날아가 버리잖아. 가볍게 해보고 주고받아. 우리 가볍게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 이렇게 공 주고 받 주고 이렇게 받으면 내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네트에 붙였다 그럼 동욱이 와서 다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둘 준비 둘 붙였다 그러면 내가 이걸 붙이는 걸 동욱이가 긁어야 되고 이게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되는 이런 느낌. 아니 이렇게 동욱이 밀고 들어오니까 내가 죽인 걸. 그러면 동욱이는 그걸 보고 빨리 또 위에서 붙여야 되고 이런 거 더 들어가야 돼. 이런 거 더 들어가야 돼, 이렇게. 더 들어가야 돼.